기다리고 기다리던 도쿄 여행을 가기로 했다. 찬영쿤은 떼어놓고 아내랑 둘이 가기로 했다. 여행 당일 찬영쿤은 평소보다 한 시간이나 늦게 깨워졌다. 찬영쿤은 본인을 떼어놓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스미마셍 찬영쿤. 아빠 갔다 올게. 쉬 늦어서 발걸음이 미안해. 떨어지지 않는다. 다음에 같이 가. 여행을 가는 동안은 부모님께서 봐주시기로 하셨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날씨가 좋았다. 주차는 공항 내부에 있는 장기 주차장에 주차했다.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주차 대행료가 무료이니 이용해 보시길. 공항에 도착했는데 실감이 나지 않아 어리벙벙했다. 탑승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대한항공 라운지를 이용하기로 한다. 작년 3월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신기하다. 여기서 먹는 라면은 언제나 맛있다. 빠르게 비행기에 탑승을 했고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다. 나리타 공항은 8년 만이다. 좌측 통행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며 일본에 온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번 일본 일정에 묵을 숙소는 스이도바시에 있는 호텔이다. 입구부터 뭔가 미혼스러웠다. 체크인을 도와주시는 직원분도 굉장히 친절했다. 화장실을 시작으로 객실 내부를 체크해본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객실 내부가 넓어서 깜짝 놀랐다. 있어? 우와, 이게 리얼이다. 이게 쭉. 쭉 열면, 우와. 정원 뷰. 아, 창문 안 열리는 거야? 객실에는 구비물품이 다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다. 코너맨의 방문 사실을 알려보기로 한다. 첫 일본 음식인데 처먹느라 바빠서 영상을 못 찍었다. 일본에서의 첫 일정 시작은 니포리에 있는 이타다키 주짓수 방문이다. 슈야 카미쿠보 선수가 있는 이타다키 주짓수에서 수업을 듣고 싶어 따로 연락을 취해 도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1층에 있는 도장이라 굉장히 멋있다.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구르기 웜업을 시작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새우빼기를 한 뒤에 엎드려서 일어나기 동작을 했다. 앉아서 앞으로 나아가기 동작을 하고 어깨를 지면에 대고 옆구르기 동작도 했다. 악어 걸음. 누워서 다리를 돌려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움직임을 했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 정직하게 웜업을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다. 파트너를 바꿔가며 레슬링 드릴을 했다. 1분 30초 움직이고 20초 쉬고, 1분 30초 움직이고 20초 쉬고, 이렇게 반복하며 약 40분가량 움직였다. 레슬링 드릴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가진 기술이 아 많이 없구나 생각했다. 이어서 관장님의 기술 수업이 진행됐다. 내 일본어 실력은 2살 아기 정도 되는 실력이기 때문에 제스처를 통해 눈치껏 알아들었다. 이어서 슈야와 기술 연습을 했다. 슈야가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었다. 래시가드를 입지 않고 면티를 입고 있었더니
목이 저만큼 늘어나서 굉장히 불쌍해 보인다. 이어서 슈야와 주짓수 스파링을 5분 했다. 5년 만에 함께 운동을 했는데 슈야는 더 강해지고 나는 더 못해진 것 같다.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재밌었다. 이어서 관장님과 함께한 5분 스파링. 바로 뒤집어져서 내 등으로 체육관 바닥 청소를 해드렸다. 운동이 끝나고 알게 된 사실인데 관장님은 1973년생이라고 하셨다. 보기에도 굉장히 강력해 보이셨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강력하셨다. 나랑은 13살 차이인데 13년 뒤에 나는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내 인생의 롤모델이 한 분 더 추가됐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관장님. 샤워하는 공간이 굉장히 귀여웠다. 이 거울도 내 스타일이었다. 1일 수련비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관장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처음에는 무료이고 두 번째 왔을 때부터 내라고 하셨다.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관비와는 별개로 한국에서 준비해온 코너맨 티셔츠와 코너맨 막걸리 잔을 선물로 드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다시 볼 때까지 부상 없이 몸 건강하길. 운동이 끝난 후 숙소까지는 택시로 이동했다. 내가 운동을 하는 약 2시간 동안 아내는 밥을 먹지 않고 나를 기다렸다. 역시 내 아내로서의 자격이 있는 듯. 선물이라며 뽑기도 뽑아왔다. 기특한 녀석이구만. 아내와 이 시간에 나와서 둘이 술을 마신 게 얼마 만인지 1년은 넘은 것 같다. 정말 너무 좋았는데 영상을 보니 주름이 개많네. 닭가슴살로 만든 중국식 음식 같은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식당을 연 곳이 없어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 그래도 교자는 맛있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잠옷을 입고 애니를 보며 잤다. 이 시간까지 잡은 게 얼마 만인가. 아침이 정말 상쾌했다. 일단 호텔 뒤에 있는 편의점으로 커피를 사러 간다. 예보를 통해 비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와서 놀랐다. 평일 아침이라 대학생들과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로 길을 건너는데 나는 놀러왔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다. 긴 줄을 뚫고 커피를 샀다. 호텔에 있는 야외 테라스에서 비를 보며 커피를 마시기로 한다. 안마의자가 있는 룸도 따로 있었는데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었고 시원하기도 정말 시원했다. 오전에 외출을 하기 전에 충분히 마사지를 받고 나가기로 한다. 나는 늙은이니까 해충 매뉴얼을 선택했다. 외출하고 이렇게 빗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그 후부터 비가 정말 미친 듯이 와서 혼쭐이 났다. 그래도 일단 일정대로 진보초에 한책방 거리를 왔다. 단지로쿤. 여기는 정말 와보고 싶었던 서점이다. 비가 와서 바깥 매대는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였고 다른 가게들도 제대로 연 곳이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고양이와 관련된 것을 많이 파는 곳에 구경을 하러 들어왔다. 이런 것을 보면 돈을 번 기분이다. 1887년부터 영업이라니 후덜후덜.
이 라디오가 굉장히 탐났다. 하지만 구입하진 않았다. 한국에서부터 벼르고 별렀던 곳에 왔다. 팬케이크를 돌솥으로 구워 파는 곳이다. 카페 내부는 평범했다. 커피 맛도 그냥 평범했다. 내려놓고 파는 하우스 커피 맛이랄까. 기다리던 팬케이크 등장. 메이플 시럽을 뿌려준다. 일단 비주얼은 합격이다. 버터도 녹여준다. 태어나서 먹어본 팬케이크 중에 1등이지 싶다. 접시까지 핥아먹을 뻔했다. 격투기 용품점에 구경을 갔다. 뭔가 재밌는 만화인 줄 알고 찾아봤는데 아마추어 대회 포스터였다. 요즘은 격투기를 소재로 하는 자극적인 컨텐츠들만 많은 것 같은데 확실히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서만 접근한 것 같아 굉장히 보기가 좋았다. 위닝이 이렇게나 많이 있나 싶어 자세히 봤는데 역시 솔드아웃이다. 오후 일정인 긴자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린다. 음식점 고르기가 힘들어 두 번째로 만나는 라멘집에 들어가기로 합의를 했다. 육수 합격. 라멘 비주얼이 굉장히 좋았다. 국물 대합격. 면발을 잡아 올려본다. 면발 대합격. 다 먹고 난 뒤 긴자식스의 구경을 갔다. 저 조그만 고양이들이 멋있긴 했는데 뭔가 기괴했다. 뭔가 긴자에 있는 유니클로에 방문했다. 긴자 유니클로에는 긴자에 있는 상점들과 협업한 유티가 있었다. 우리 코너맨 체육관도 하나만 해주지. 기존에 있는 유티 컬렉션도 구경했다. 영어의 일본식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니 뭔지 도통 몰랐었다. 라이프 웨어 스퀘어. 라이프 웨어 스퀘어. 내가 있는 곳과 손진수가 있는 곳의 중간이 요스야여서 손진수를 만나기 위해 요스야에 왔다. 구글 지도를 보니 요스야에 명소가 있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키미노 나마에 와. 너의 이름은에 나왔던 계단이다. 다시 손진수를 만나러 가는데 벽에 낙서를 발견했다. 이렇게 보니까 한글이 정말 부끄러웠다. 오전에 내리던 비가 완전히 그치고 날씨가 맑아졌다. 손진수가 기다리고 있는 야키토리 집으로 왔다. 오, 히사시부리네. 맥주와 야키토리를 먹고 2차로 소바집에 왔다. 소바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치소 사마 대신다. 한국에서 봅시다. 숙소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세 군데 정도 들려 찾았다. 크림브룰레. 잘 안 깨지네. 들르는 곳마다 품절이었는데 왜 품절인지 잘 알겠다.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는 그 맛이다. 잠자기 전 필수 코스인 안마의자 룸에 들려서 안마를 하고 두 번째 날은 그렇게 잤다. 셋째 날 날씨는 해가 쨍쨍하니 좋았다. 잠을 많이 자서 눈이 부은 게 얼마 만인지 정말 좋다.
오늘도 모닝커피를 사러 호텔 뒤에 있는 패밀리마트에 간다. 가성비가 정말 끝판왕인 커피다. 오늘도 재밌게 놀아봅시다. 하라주쿠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도쿄 국립경기장에 내려 마을버스를 타기로 했는데 이날 경기가 있었다. 하치코라는 마을버스를 타고 하라주쿠에 간다. 햇살이 강해서 덥기는 더웠지만 그래도 맑아서 기분이 좋았다. 완전히 내 스타일인 트럭을 발견. 이대로 그대로 한국에 갖고 가고 싶다. 내 차인 척 사진도 한번 찍었다. 찬영쿤의 선물도 사고 스케이트 용품점에 구경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바로 나왔다. 1년 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 클래식 오토바이 반가웠다. 1년 전에 방문했던 카페인데 커피 맛도 좋고 분위기도 조용해서 좋았는데 오늘은 사람이 꽉 차서 가게가 북적거렸다. 아내가 주문을 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커피 맛도 좋고 까눌레 맛도 좋았다.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아내가 굳이 슈프림을 데리고 간다. 슈프림과 반스 콜라보레이션 운동화를 사줬다. 고맙다. 우리 식당을 가야 하겠구나.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녀서 식당을 가기로 한다. 이타다키 주짓수가 있는 니포리에 다시 왔다. 이쪽으로. 니포리역에서 내리면 정말 큰 공동묘지를 바로 만날 수 있다. 아내와 나는 사람 많은 관광지보다는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기로 했는데 니포리는 일본의 정처도 느낄 수 있고 고즈넉하니 정말 좋았다. 고양이 관련 물품만 파는 가게도 구경하고 전통 팽이를 판매하는 곳도 구경했다. 니포리에는 공동묘지가 정말 많았다.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빨리 밥을 먹으러 가고 있다. 일본식 가정식을 먹으러 왔다. 고즈넉한 분위기 좋다. 그날 그날 추천 메뉴가 다른 것 같은데 오늘의 메뉴를 먹기로 한다. 넘나 배고픈 것. 생선가스와 생선구이를 주문했다. 장국 정말 맛있고 생선가스 역시 미쳤다. 비스킷에 올려먹는 치즈두부와 밥을 추가로 주문했다. 그리고 완전히 설거지 해버렸다. 시장 안에 있는 유명하다는 커피집에 방문했다. 커피도 역시 맛있다. 주변을 산책하다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을 발견. 지면사들의 표적이 될지도. 샌다기에 있는 수도공원까지 걸어왔다. 공원 안에 굉장히 큰 연못도 있었다. 소원을 적은 종이도 나무에 매달았다. 백찬영군 건강하고 행복하길.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니 주변인들에게 나눠줄 짜잘한 물품을 사기 위해 동키호테에 왔다.
마지막 날 저녁은 야키니쿠다. 메뉴는 그날의 추천 부위 메뉴다. 부드럽긴 진짜 부드러웠는데 너무 느끼해서 많이 못 먹었다. 호텔로 복귀해서 다시 크림 브릴레 시작. 이걸 많이 먹고 가야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편의점을 뒤져 크림 브릴레를 또 찾았다. 그렇게 우리는 인당 4개씩 크림 브릴레를 먹었다. 이렇게 재밌게 여행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마음 한구석 어딘가 불편했다. 생각해보니 아들 때문이었는데 꼭 같이 데리고 오고 싶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날, 아내가 사준 새 신발을 신고 편의점에 갔다. 삼각김밥류와 빵을 사고 빼먹을 수 없는 커피도 내려갔다. 먹을 땐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또 생각나는 그런 맛이다. 여행에서 참 아쉬운 순간이다. 좋은 기억 많이 만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잘 쉬다 갑니다. 호텔에서 오차노미 지역까지 걸어가기로 한다. 언덕은 너무 가파르고 짐이 무거워 생각보다 힘들었다. 아, 자전거 부럽다. 사람들이 많아서 머지하고 봤는데 학부모 설명회 같은 것이었다. 나도 나중에 저런 데 참가하려나 싶었다. 오차노미 지역 도착. 저 앞쪽에 있는 다리가 스즈메 문단 속에 나왔던 그 다리다. 이때키마스. 쇼에키데스네.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도쿄역에 내려 구경하기로 한다. 도쿄를 그렇게 많이 와봤는데 도쿄역 역사를 이렇게 구경하는 건 처음이었다. 굉장히 컸다. 아, 신발 마음에 든다.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탔다. 동전 털기의 일환으로 뽑기도 해봤다. 마이 멜로디. 마멜이다, 마멜. 짐을 붙이고 공항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내가 여태껏 일본에서 먹은 음식 중에 최악의 음식 1위였다. 이번 일본 여행에서 가장 착실하게 일해준 두 녀석들이다. 동전 지갑과 필름 카메라 지갑이다. 그리고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신발이다.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와. 코리아. 역시 집이 최고다.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 찬영 군. 끝.